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감사로 확증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늘 제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그 긴 설교를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갖고, 저도 이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고마운 감사의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래요. 설교를 15분만 하겠습니다. 그 무슨 표현인지로 니네들 그 약간 야리꾸리하다. 지금 되게 기뻐하는 건지 아쉽다는 건지 속보인다, 속보여. 그래서 원래 1, 2, 3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하나로 끝내려고. 그래, 됐어, 됐어, 그만해. 오늘 이제 본문의 그 성경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을 해요?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바람에 다 잊어버린 거 아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죄가 많은 한 여자가, 죄인으로 소문이 난,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갔죠. 네, 하필이면 바리새인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옷값을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닦았죠. 그러니까 그 죄인인 여자가 하는 짓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자가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초청한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귀히 여겼고 더 사랑하고 있고 그 믿음이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서 용서하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 등장인물인 그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형제들은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도 좋고, 내가 그 죄 많은 여인이려니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라마처럼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구 하나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이후 손깍지를 받고 그 후로는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너주는 말과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평범한 눈빛, 그런 대우 한 번만 받아보면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내 이름도 부르는 이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나를 피합니다. 그냥 죄인이라는 그 한마디가 나의 전부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괴로웠습니다. 이런 여자도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창기들을
거룩한 성녀처럼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온몸에 저주의 나병이 바란 사람들을 순결한 어린아이 대하듯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부르며 기적처럼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그분을 만나면 누구나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씻어질까요? 몸둘 바를 모르며 안타깝게 그분을 찾아 헤맸습니다. 정말 죽기 전에 꼭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내가 죄악을 저질렀기에 벗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무거운 죄짐을, 아니 너무나 힘겨운 삶의 무게를 벗겨주실 수 있다는 생각에 그분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주님만 만나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을지 몰라. 아니 그것은 너무 과분한 생각일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인간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그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만나고 죽어도 소원이 없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바리새인이 집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바리새인이 집이 뭐란 말입니까? 그들의 집은커녕 그들 주위에 얼씬도 못할 내 형편이 아닙니까? 아마도 실컷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내쫓길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난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모든 두려운 마음을 걷어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게 있는 최고로 고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유품으로 남겨주신 그 고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금세 그것만 드리고 나오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집 앞에 섰을 때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나 같은 더러운 여자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눈가에 맺힌 눈물에 앞이 아른거렸습니다. 흐릿한 내 시야에는 바리새인들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조용히 그분이 기대어 앉은 자리 뒤로 갔습니다. 그분 옆에 섰을 때 복받치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만 흐느낌이 울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리 울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흐릿한 시야에 나 같은 더러운 여자의 눈물이 고귀하신 분의 발을 적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그분의 발을 정신없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그 발이 너무 고마워 그 거룩한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디에도 감히 입을 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발에 때만도 못한 내 입술을 그분의 발에 닿았다는 생각이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고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마저 내 영혼에 스며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향취를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예수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벅찬 감사와 눈물 때문에 정신없이 이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주위에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눈빛은 적개심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처하신 입장에 나를 호되게 꾸짖으실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그 사람을 반사적으로 질책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데나리온 이야기를 하실 때는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에 긍정하시면서도 몸을 내게로 돌리신 이후 시몬에게 하신 말씀은 내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희망과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거룩한 종교인 바리새인 시몬보다 내가 더 잘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책 없이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남들이 오해할 정도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시몬이 못한 손님 대접하는 극진한 예의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도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그렇게 소중한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의 허물과 실수를 존귀하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 행위의 실수 속에 있는 진실한 사랑과 감사를
주님은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실수만 저지르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렸는데 내가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의 감격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얼마나 지치고 시달렸던 죄짐인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다니요. 나는 나를 잘 압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런데 주님은 나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짐을 깨끗이 벗겨주셨습니다. 사람들마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끊임없이 웅성거렸지만 나는 죄의 짐이 풀어져 떨어져 나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더 크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주님은 나의 감사를, 나의 사랑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죄사함의 감격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나는 평생을 눈물로 보내도 이 감사를 다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고, 주님이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사함 받은 감격 속에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삶의 작은 것들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김과 봉사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은 메말랐고 마음은 교만함으로 높아졌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꿈결같이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누리게 하신 것, 먹게 하신 것, 입게 하신 것, 생존케 하신 것, 그리고 끊임없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사랑. 이제 이 가을을 풍성한 감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남은 올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내 모든 죄악을, 더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씻어주시려고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이 사랑을 전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없었던 지난날을 용서해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큰 죄인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허망해졌고 높아졌고 교만해졌던 걸 용서해 주시고 죽을 죄인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감사가 충만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주께 받은 감사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